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함께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타민C라는 제품 출시했을 때, 그때 비타민C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병근 박사님 이야기도 그 당시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퇴치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에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로 또 비타민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타민C에 대해서 좀 우리 션니 박사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비타민C 하면 하병근 박사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요즘은 안 계시니까 이왕재 교수님이 요즘 아주 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좀몇 편을 다뤄볼 것은 하병근 박사가 2011년에 강의를 한 건데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뭐 비타민 C가 뭐 출발서부터 시작해서 암 치료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잘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강의인데 오늘부터 하여튼 한 너댓 편 정도를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새로운 좀아그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저처럼 성질 급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지금 비타민C들을 많이 드시기 시작한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바이러스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비타민C, 하병근 박사님께서도 2010년 12월에 비타민C 항암의 비밀이라는 책도 썼던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해에 강연한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비타민, 한국에서는 비타민, 뭐 여기서는 뭐 바이타민 모르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된 겁니까? 원래는 비타민은 사람이나 동물이 그 몸속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외부에서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음식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초기에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다 아민이라는 게 붙었어요. 응? A, M, I, N, E. 아민이라는 게 붙었는데 그게 이제 질소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없으면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vital이라는 vital 그 vital이라는 단어하고 amine이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vital amine이라고 처음에 불렀던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비타민이 이제 점점 A, B, C, D 뭐 E 뭐 F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순서대로 다 붙였어요. 그 비타민 F 같은 거는 우리가 요즘은 뭐라 그래요? 피쉬 오일? 오메가3 있죠? 오메가3 그 지방산을 처음에 비타민 F라고도 불렀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그 성분 중에 아민이 없는 녀석들이 자꾸 튀어나온 거야. 그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비타민 C도 그 아민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지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학자들이 야 그러지 말고 바이탈은 맞으니까 그냥 그건 그대로 쓰고 아민 중에 뒤에 E를 떼어버리자 그냥. 어? 그러면 그냥 비타민 하면 되잖아. 비타민, 원래 아미는 짝퉁이 됐네요. 이를 뺀 그렇지 쓰니까. 원래는 E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 E를 빼버리고 이제 바이탈하고 아민을 합해가지고 바이타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가끔은 제가 저도 뭐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저도 비타민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미국 사람들 하는 거 얘기 듣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바이타민 D, 바이타민 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야 너는 왜 이렇게 혀가 구부러졌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러시는데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해서 바이타민 그러면 재수없다 그러죠. 근데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 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렇게 된걸 그래서 하여튼
그 비타민이란 거는 굉장히 생명에 중요하다는 바이탈이라는 거 하고 네. 아민이 붙어서 비타민 이런 이제 단어가 생긴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어떻게 발견됐고 뭐 괴열병 이런 얘기를 간단히 다뤄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타민 C는 어떻게 발견된 거죠? 비타민C 자체가 발견된 건 후의 일이지만, 네. 이게 출발된 건 1700년대에, 영국이 정말로 뭐 해상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래서 뭐,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럴 때에 제일 강력했던 게 해군이죠. 영국 네. 해군. 영국 해군인데, 영국 해군이 이 바다에 나가면 선원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지금은 괴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이 지금의 암처럼 굉장히 무섭게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군 군의관이었어요.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배에 탄 수병이겠죠. 수병 12명을 가지고 여섯 그룹을 나눠서 그러니까 두 명씩 나눠서 6일간인가 치료하는 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간단한 임상을 해서 그러네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과를 거둔 임상 중에 하나라고 보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첫 번째 그룹한테는 사과 주스를 주고 두 번째는 뭐 소금물을 주고 세 번째는 황산 희석액을 주고 네 번째는 식초를 주고 다섯 번째는 오렌지하고 레몬을 주고 여섯 번째는 뭐, 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하고 뭐 다른 향료하고 다른 약들이 섞인. 그렇게 해서 이제 그두 명씩 두 명씩 여섯 개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줬더니 네. 이 레몬하고 오렌지를 준 그룹이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영국 해군에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영국 해군에서 야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 너는 이렇게 하고 뭉개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1753년인가 그 보고서도 책으로 발행을 했는데도 이제 영국에서 계속 무시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게 1747년이었는데 1780년대에 그 영국 해군이 그 이제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12,000명이었대요. 전쟁하러 나가는 게.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1,600명이 죽었는데, 전쟁으로 죽은 건가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60명밖에 없대요. 아, 그 사망자 1600명 네, 중에서. 그런데, 나머지 1,540명이 괴혈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데도, 이 영국 임상을 해군이 받아들여주지 받아들여주지 않은 않았으니,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이 오늘날에 또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주류 의학계라는 건 그런 거라고 비난할 때이 스토리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 1780년대에 그나마 이 영국 해군의 의무감, 그럼 우리 군대에서 쉽게 해서 의료 계통의 제일 대장, 응? 군대의 뭐 보건사회부 장관이라 그럴까? 아니면 뭐 무슨 뭐 질병본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길버트 블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영국의 왕족 있죠. 웨일즈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주치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통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81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괴혈병은 이 오렌지나 레몬 가지고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영국 해군이 1795년에 부터 이제 배가 나갈 때는 레몬 주스를 실어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국 해군에서 뭐 괴혈병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주스 하나로만으로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제 비타민 C의 영향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길버트 블레인 경이요? 그래도 네. 그분의 역량 때문에 이렇게 인정은 됐는데, 이게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언제쯤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은 그러고도 이제 뭐 계속 지지부진하게 비타민 C는 그냥 괴혈병이나 막는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1900년대에 들어서 1970년인가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현대 비타민 C의 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비타민 C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주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국에서 그 임상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성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주류 의학계에다 대고, 와, 이거 정식으로 자꾸 임상을 하자.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죠. 저희도 이제 가끔 언급하는 메이오 클리닉이 두 차례가 걸쳐가지고 이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임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효과 없습니다 하고 딱 끝낸 거예요. 그래요. 요새 뭐 우리 구충제 가지고 한국의 국립암센터에서 아, 이거 효과 없어요. 이런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이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 화학상도 받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굉장히 아주 그뭐 석학이라 그럴까? 비타민 C로 화학상 받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랬는데 문제는 항암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주류 의학계는 이 라이너스 폴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비타민 C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계속 그 논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류 의학계에서 비타민 C를 항암제로 또는 항암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그런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비타민 C 메가도스 그러니까 아주 그 대용량 먹는 그런 요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주류에서는 그러면 비타민C를 가지고 임상한 기록이 없습니까? 많죠. 아, 주류에서도. 많죠. 맞는데, 지금 이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약이 되려고 그러면 임상을 처음에 뭐 동물 대상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그것도 뭐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긴 기간을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돈을 벌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자본이 투자가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비타민 C가 자체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비타민 C가 약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 C가 항암할 때 과연 싼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고요. 그래요? 왜 아니냐면 저렴한데?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항암할 때그암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비타민 C의 양이요. 100g이 넘을 수가 있어요. 100에서 200g.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애지간한 비타민 C 한 병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힘들지만 금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200알이 만약에 뭐한 20불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불이면 매일 20불이 드는 거예요. 30일 먹으려면 600불 들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만 600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전적으로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타민 C가 뭐라 그럴까 수익률 면에서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항암제 같은 거는 정말 뭐 코딱지만큼 들은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액에 타서 주사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약 같은 건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원가하고 비타민 C는 뭐 실제로
R은 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상당히 원가 측면에서 다르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타민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것 그런 건 이제 비타민 C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저렴하고 대중적인 그런 거라서 조금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 오늘 이제 비타민 C 말씀하셔서 저도 자료를 조금 읽어봤는데, 아니, 에스키모인들은 괴혈병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들이 사는 데는 그 눈하고 얼음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서 무슨 레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렌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괴혈병이 없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에스키모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고기를 잡잖아요. 뭐 제일 먼저 먹는 게그 간하고 내장을 먹는데요. 그래서 특히 그 신장에 그 부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근데 동물이 하등 동물이 비타민 C를 생산하는 곳이 그 신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에스키모인들이 그 동물의 신장을 먹기 때문에 비타민 C를 공급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견이 있죠. 그럼 내장탕 많이 먹으면 좋겠습니까? 생거 먹어야 돼요. 요새 또 생거 먹는 게 기생충 때문에 꺼려져서 말이죠. 자, 비타민C가 요즘에 어떤 면역력,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크게 또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에 대한 역사 우리 하병근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부터 또더 자세하게 비타민C에 대한 내용 우리 션니 박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